신랑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아, 저희가 제주도에 왜 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아이돌! 차원 학생? 저희가 이 제주도에 왜 왔냐면요, 좋은 음식과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JMT 한국의 그 단어. 한 묶음에 얼마예요? 마음 놓고 배준 줄 알고. 야. 푸드트럭을 운영을 할 건데, 네. 저희 정말 준비 많이 했잖아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푸드트럭을 내면 제일 중요한 거, 네. 바로 보건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각자 거 보여드리죠. 자, 하나, 둘, 셋. 푸드트럭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요리사가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요리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엠플라잉 공식 셰프 차훈이죠. 그리고 집밥 요정이 있죠. 홍셰프가 해준 요정이 요리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아마 헤드셰프가 되고 그렇죠. 나머지 이 두 분이 이제 저희를 보조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그쵸. 누구와 팀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혜승이가 무거지 등뼈쯤 있을 때 그거 먹고 아침에 음악방송을 봤는데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죠. 홍씨한테 제가 감동받은 건 제가 아플 때 음식을 줬어요. 아, 자, 누구의 음식이 더 맛있었나요? 굳이 한 명만 봐야 돼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허. 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재현 씨는 일지망이 휘승 씨네요. 그렇죠? 아, 약간 훈이랑 가면은요. 방송 분량 못 뽑을 것 같아. 주얼갈이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할게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오. 서울가는 다음 비행기가 저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잘 있어야죠, 있어야죠. 아니고요. 어떤 팀을 갈지 네. 정해야 되는 거죠. 아, 그쵸. 그쵸? 하지만 엠플라잉은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아, 게임으로요? 네. 어떤 게임으로 가시죠? 재밌는 게임 하나만 생각해주면 안 돼요? 알다 던져보고 나한테 생각하면. 야. 2903 게임인데요. 네. 자, 이제 메인 쉐프 둘이 있고 서브가 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짬뽕과 짜장면 중에 고를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맞는 사람끼리 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짜장면이 안 는 건가요? 뭐야? 어? 짜장면이신가 봐요? 네? 짜장면이 안 는 건가요? 짜장면이 물고 넘어서는 거고요. 네. 짬뽕이 안 는 겁니다. 아. 네. 가겠습니다. 제가 짬뽕. 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좀 꽃만 네.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카운트. 하나, 둘, 셋! 없습니다. 오케이! 아, 만약에 홍 씨가 정말 저랑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그쪽으로 할게요. 너의 분량은 내가 책임진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벗어서 내가 책임진다. 이 팀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쭉 가는 팀입니다. 네, 알죠? 자, 팀 이름 뭐예요? 아, 정해나요? 그쪽은? 아, 뭐 환상이 너가 비밀 정했어요? 저 바로 정했죠? 네, 자, 저희 팀은 피터팬과 요정입니다. 모르는 지네 제가 처음 듣는 거야. 피터팬과 요정 줄여서 P.O. 아, P.O. 그럼 저희 무슨 팀으로 이름을 할까요? Like the show to the breakdown, you feel me? 시간 간다, 시간 가. 저 비행기도 떠나네. 아유. Like the show to the breakdow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저희는 P.O. 아, 이렇게 해야겠다. P.O. Like the show to the breakdow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진짜로 그렇게 안 나고 네. 내가 외칠게 그냥 팀 이름 외칠 때마다 그래 네 Like the show to the breakdown, you feel me? 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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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아 신경 끄세요. 원래도 신경 안 쓰고 쳤어요. 원래 팀이 한
함께하는 엔플라잉 JMT 제주 맛있는 트럭 한번 출발을 볼 건데요. 저녁에 있을 요리 대환장 파티를 위해서 한번 재료비를 가지러 가봅시다. 지금! 시작합니다. 뺑뺑. 와. 와, 왔어요. 와, 뭐예요? 정답 환. 아니, 괜찮아요. 아, 준비하시는데 오렌지 탄산음료를 들고 가시길래 뭔가 했는데. 홍씨. 네. 이제 요리사의 소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미각이죠. 미각이죠. 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라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인에는 소믈리에가 있고, 네, 그렇죠. 치킨에는 치믈리에가 있고, 네. 그러니까 재현이한테는 코블리에가 있고, 저한테는 코블리에가 있고, 네. 라면에는 국물리에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볼 블리에는 누굽니까? 오늘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국물리에. 국물리에입니다, 여러분. 대표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 다섯 개의 국물을 맞춥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네, 많이 맞추는 사람이 한 판을 이기는 겁니다. 아, 네, 저희 팀은 승엽이 형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 너가 요리사잖아. 저는 너 엄연한 요리사입니다. 형이요? 제가 괜찮겠습니까? 너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마시면 하산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하산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팀은 어? 할 수 있지. 어, 저희 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이런 맞추기 챌린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어, 잠깐만.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 믿어요. 자. 나는 할 수 있어요. 배승씨, 응원만 하고 절대 이런 거 힌트 주면 안 됩니다. 꽃이 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절대로. 알려주시거나 힌트를 주시면 안됩니다. 알았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의 제일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미각 테스트, 바로 국물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이쪽부터 1번입니다. 네. 시작! 작! 잠깐만, 이게... 아, 말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혀는 말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맛볼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갈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야, 이걸 어떻게 맞춰? 따와요? 따와요? 아, 잠깐만, 이거 여튼데 좀? 여타! 자, 여러분들은 와인을 처음 먹어보는 승엽 형의 손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맛있나요? 오감을 살려봐요, 형. 촉각, 촉각, 촉각. 촉각. 와,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무슨 아무것도 안 나. 이렇게 된 거 광고라고 놀자. 오, 오, 라면 광고. 예쁘다 예뻐 너만 생각해도 내 심장이 쉴 틈이 있네. 나쁘다 예뻐. 누가 라면을 이렇게 먹어? 됐다, 지금 두 개 들어왔어. 자, 예, 지금 바로 답 안 말해도 되죠? 뭐 굳이 상관없어. 천천히 생각해보죠. 천천히 생각할게요. 자, 이거는 진짜 너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나중에 되면. 마신 거는 살짝 뒤로 빼놓을게요. 와, 이거 약간 컵라면 종류인데. 어, 그래요? 자,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내가 이거 뭔지 알거든. 내가 뭔지 알거든. 어때요? 딱 와요? 이 신라면이요. 어? 진짜요? 예, 네, 맞아요, 신라면. 바로? 바로 신라면? 신라면 맞습니다. 진짜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신라면! 와, 이거 약간 크림 수프 맛 나는데. 크림 수프? 어. 이건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킵할게요. 우와! 우와! 이걸? 어?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지? 요즘 제일 핫한 거잖아, 이거. 아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정하세요. 아니 이거 볶아 먹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진정하세요.
맞추시면 됩니다. 미래는 봤잖아! 정답이 뭐죠? 나 이게 진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 이걸 구했다고? 와, 그러니까 진짜 이거 대단하다. 다 품절이 텐데. 이거 지금 너무 이거 좀 자, 나 지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신기해서 그래. 이걸 어떻게 구해? 속지 마세요, 용사요. 아, 야 이거 아니야. 비빔면 같아. 과연 그거 확실히 하지. 확실하게 할게요. 어디 비빔면입니까? 거기까지 전, 해야 되나요? 전국에 있는 비빔면입니까? 아니면 어디 겁니까? 팔도입니다. 괄도로 가시겠습니까? 팔도요, 팔도. 괄도? 아, 세 명 몰랐네. 모르나 이거? 아니, 감자칩 냄새나. 아니, 색깔도 감자칩이에요. 와, 이거 알죠? 엔젤릭. 만지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좋은 라면에서만. 어, 좋은 라면에서만. 엔젤릭.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감자 냄새인데. 뭐, 감자가 들어가는 라면도 여러 가지 있죠? 그쵸. 포테이토면. 감자면이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요? 감자면입니다, 이건. 자, 이제 1번, 3번만 남았어요. 보류했던. 아, 죄송해요.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다 맞추고 싶어요. 다 맞추고 싶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각을 합니다. 각을, 각을까지 지적한다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맞추고 싶은데, 이건 진짜 무슨. 물에다가 뭐? 아니, 제작진분들한테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마! 이제 정답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아,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거 할게요. 과자면. 과자면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자면이라고 했었던 그 라면의 정답은요?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양이 세 마리! 야, 근데 석양라면이었습니다. 한 모금만, 한 모금만. 스리쉽 라면. 한 모금만, 진짜. 너 한번 느껴봐봐. 자연을 느끼고 있냐? 라면을 먹으랬더니 인터뷰에서 양 세 마리가 뛰어들었어.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바로 세 마리! 스리쉽 라면! 자,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라면 하겠습니다. 진짜 라면. 진짜 라면. 빌리진 라면. 네, 빌리진. 알겠습니다. 승혜병이 아, 빌리진 라면! 이라고 얘기했던 그 라면의 정답은요! 바로! 무와 파와 마늘이 들어간 라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로써 승혜병은 다섯 개 중에 딱! 두 개! 딱! 두 개! 자, 이제 바로 또 저희 팀이 맞춰볼 차례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첫 번째 라면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뭔데, 이게? 냄새 맡으면 바로 알 것 같아. 당근 그치? 주스 같네요. 자, 첫 번째 라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바다 풍경과 어울려요. 맛이 안 나, 이거. 오케이. 난 이거 촬영할 때마다 맨날 봐. 뭔가요? 뭔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게임은. 자, 잠깐만요. 허리 한번 슥 볼게요. 뭐야, 이 뭐야? 너 뭐야? 갑자기 여기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아, 10년 동안 처음이야. 우와. 봉투가 열렸네. 봉투 열렸네. 아, 저의 봉투는요, 엄마입니까? 올레TV 모바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플라이가 나라는 완전하지 못한 절반인 자주 맛있는 그거 많이 시청해주세요. 외줄타기만 떨어질까.